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젠페달에서 제작이 되는 우드 멀티페달. 좋네요. 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젠페달스의 이펙터들 리뷰하면서 수차례 언급했던 멀티벡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더 화려한 그래픽과 더 희한한 조합으로 멀티가 출시가 되는데, 이 우드 멀티페달은 가장 사용량이 많은 이펙터들만 모아서 제작된 멀티 이펙터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 특성에 맞추어서 수입된 오더된 제품이 아닌가 라고 네. 생각을 가져봅니다. 페인팅은 없는데 케이스가 우드로 네. 제작이 되어 있고요. 안에 스티커들이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우드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젠페달스 커스텀샵이라고 음각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케이스 안에 이렇게 스티커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3개, 이펙터가 3개가 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위치에 맞춰서 붙여서 구분하면서 사용해라 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압도적인 외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케이스는 여러분 뭐 추억의 상자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뭐 사진 같은 거나 뭐 어렸을 때 뭐 여자친구한테 받은 편지 같은 거 걸리면 안 되겠죠. 네. 지금 여자친구한테는 그런 거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이 젠페달스 커스텀 샵의 제품으로 네. 사용량이 가장 많은 다이나소 컴프 튜브 드리머 오버드라이브 딜레이 라마 딜레이 조합을 탑재한 아날로그 타입의 멀티 페달 라마 딜레이 좋았죠. 입니다. 이 저희가 이 튜브 드리머나 딜레이 라마 같은 경우는 리뷰를 했었고 다이나소 컴프는 하지 않았었는데 네. 실제로 이 젠페달스의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펙터로 멀티 페달을 꾸민 제품이고, 실제로 요거 하나 있으면은 그냥 일반적인 연주를 즐기실 때는 그럼요, 큰 문제가 없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니 컴프 드라이브 그리고 딜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그 중간에 다른 이펙터들을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 이펙터 체인 순서가 있는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샌드 리턴 단자가 또 위에 친절하겠어요. 장착이 되어있죠. 당연한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충분히 유니크한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젠페달스의 다른 커스텀 멀티페달에 비해서는 중후한 외관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독립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딜레이 라마가 40만 5천원, 튜브 드리머가 23만원, 다이나소가 29만 8천원에서 도합 93만 3천원인데 이 친구는 107만원 가격이 좀 더 비싸요. 아무래도 뭐 샌드 리턴 단자라든지 AB 그렇습니다. 스위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 커스텀 케이스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좀 더 올라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외관부터 살펴보고요. 사운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9V DC 정전화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양쪽에 인풋 아웃풋이 있고요. 아웃풋은 두 개로 되어 있어서 AB 셀렉터를 이용을 해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 샌드 리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쪽이 다이나소 서스테인과 레벨 노브를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가 튜브 드리머 레벨 톤 게인 노브를 가지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온오프 스위치 부스터, 그리고 요쪽에 보시면 딜레이 라마 딜레이 타임과 리핏 딜레이 레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위에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인데 아쉬운 점은 뭐냐면 뭐 이 페달을 오더하신 분 같은 경우는 자기 페달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기성품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가 뭐 노브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네. 아무것도 안 적혀 있고,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 LED가 많이 밝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는 확 티가 나겠지만 네. 밝은 곳에서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네요.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네, 드라이브 먼저 들어볼게요. 자, 부스트를
역시 시원시원하네요. 저희가 사랑에 맞지 않는 튜브 드리머의 사운드를 그대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리뷰를 할 때 튜브 드리머와 딜레이라마 따로따로는 리뷰를 해왔지만 당연히 잘 어울리겠죠. 그렇죠. 잘 어울리겠지만은 기회가 생겼네요. 같이 네. 들어볼 수 있는 딜레이라마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딜레이 라마만 한번 독립적으로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던 그 사운드. 다음은 다이나소 컴프를 이용을 해볼게요. 지금 저희가 이펙터 보드 제일 앞단에 지금 요 멀티 페달을 연결을 한 상태잖아요. 요 상태에서 컴프를 멀티 페달의 컴프를 이용을 하고 뒷단은 드라이브를 페달 보드에 있는 드라이브를 한번 사용을 네.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가볼게요. 저희가 딜레이 라마를 켜고요. 뒷단에 리버브만 네. 다른 이펙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 모든 스위치를 다 밟을 건데 게인량을 좀 높이고요. 딜레이 타임을 줄이고 다 켰을 때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기획을 했다라는 것도 재미있고 자신만의 커스텀 멀티페달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매력적이어서 물론 한국에서 주문을 하기에는 좀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젠페달 커스텀 샵에서 주문을 받아서 이런 형식의 멀티페달을 제작을 하는지는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네. 제작을 할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인 제품인 거는 분명하다.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멀티 이펙트에 비해서는 기능도 떨어지고 약간 구식인 느낌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지는 않아요. 하지만은 요 멀티 아날로그 멀티만의 또 매력이 있는 제품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은총 씨 먼저 우드 멀티 페달에 대한 한줄평을 주신다면 네. 젠 페달은 역시나 훌륭했고 우드 멀티 페달은 감성이 있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일단 젠페달의 사운드를 뭐라고 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뭐 지금은 사실 바라봐야 될 관점은 이 이펙터의 가격과 그냥 이 이펙터의 그냥 이 이펙터의 이 지금 이 자체로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고요. 뭐 실질적으로 뭐 있어야 될 소리는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고 이제 샌드리턴단의 볼륨 페달 정도만 딱 연결해서 그냥 따로 외장으로 쓰시면은 뭐 학생이시든 뭐 밴드를 하시든 뭐 어쨌든 기본적인 거에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갖춰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젠페달스 팬들에게 바치는 선물 상자 정도로 물론 자기가 돈을 내야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자지만 그렇죠? 모든 젠페달스의 요즘에 나오는 양산형 프린트 방식의 젠페달스를 제외한 모든 젠페달은 세상에 한 대밖에 없죠. 왜냐하면 핸드페인팅이 적용이 됐었고 이 친구는 심지어 케이스까지도 커스터마이징 되어있는 페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 세계 한 대밖에 없는 멀티 페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희소성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이제 재테크 쪽으로 갔을 때 위험한 요소들도 있어요. 자신이 오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한 페달이 아닌가. 자신한테만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그런 페달이기 때문에 사운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또 내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땡긴다 아니면 나도 저런 거 한 대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 젠페달스 한번 연락을 취하셔서 자신만의 이런 커스텀 멀티 페달을 제작을 해보는 것도 이 음악 생활에 큰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네, 그렇죠. 이거 만점은 줄 수 없는 페달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점은 줄 수 없지만, 역시나 사운드적인 부분과, 이 유니크한, 개성을 마음껏 뽐냈던. 여러분, 이거 만져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그래요. 진짜, 맞아요. 진짜 나무라서, 되게 그런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